안녕하세요. 제39회 안산 시민의 날 장기자랑 사회를 맡게 된 남승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신선한 우리 날씨마저 반겨주는 가을날 안산 시민분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장기자랑에는 총 25개 동에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노래부터 춤까지 다양한 끼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무대는 무대를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네, 안산 시민들은 우리 더 열정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즐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와 스타디움에서 함께하고 있는 제39회 시민의 날 축하 공연 및 장기자랑. 그렇다면 첫 무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시민의 날 장기자랑 무대를 빛나게 해주실 분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우 우리 공연의 킹, 공연의 왕이죠. 트롯 특정사 박군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의 열기가 첫 무대부터 우리 축하 공연으로부터 굉장히 뜨거워지는 박군의 무대였습니다. 네, 정말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한 잔에 한 잔에 이 한 잔이 안산에 안산에 이렇게 들렸거든요.
정말 안산에 대한 애정이 물씬 느껴지는 박구님의 무대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앞으로의 무대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즐겨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가 번호 1번의 순서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무대라 첫 번째 순서라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더욱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단추를 멋지게 끼워주실 분이신데요. 바로 이명숙 씨가 부르는 김용임의 내장산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bring all the drama on my mind. I bring drama on my mind. With my girls in the back, girls in the back. Drama. Drama on my mind. I bring drama on my mind. With my girls in the back. 나 함께 하는 drama. What the heck you know I'm saying. 여친 없는 bass. 나를 흘렀음. 그 여친 여정 속에. Yeah. Yeah. 너로 시작될마 드라마 참가번호 3번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네, 점프잉스의 바로 줄넘기 공연이었는데요. 아, 오늘 정말 준비된 무대가 참으로 다채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음 공연이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우리 안산 시민분들도 넘치는 기대감으로 장기자랑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가번호 4번의 무대 소개해 주시죠. 네, 참가번호 1번이 부른 노래지만 이번에는 최정일 씨가 불러주신다고 하는데요. 최정일 씨가 부르는 내장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아주 불끈불끈 솟아나는 무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할 수 있어를 불러주신 조규철 씨의 무대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 무엇보다 더 열정적이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모습에 더 눈이 가는 걸 아시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또 박수, 환호를 앞에서 쳐주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 네, 이 모습 끝까지 쭉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저희 참가번호 6번의 무대에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김은주 씨가 부릅니다. 좋아하시나봐요. 다시 들어도 너무 좋은 노래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곡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부르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부르시는데 뒤에 댄서분들이 정말 시선을 빼앗기게 이렇게 정말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7번째 무대를 만나볼까요? 참가번호 7번입니다. 네, 참가번호 7번은요, 노명숙 씨인데요. 노명숙 씨가 선택한 곡은 박구윤의 뿐이고입니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대호의 오늘을 고백한다를 불러주실 김건하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보루산동 화이팅!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셨나 봐요. 네, 분장이 정말 예사롭지 않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노래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심취하셔가지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나요? 네, 그럼 이 즐거운 마음 이어서 다음 무대는 참가번호 11번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현철의 보고 싶은 여인을 불러주실 분이신데요. 이병익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12번의 무대에 함께 만나보시도록 할 텐데요. 강창원 씨가 불러주시는 진성의 보릿고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때까지 만나봤고요. 아, 이쯤에서 우리가 또 축하 공연을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 무대로 한 템포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신나서 혹시 못 쉬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듭니다. 너무 멋진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주 유니크한 그룹이죠.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흥이 절로 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비타민 같은 무대를 선사해 주실 앵두걸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이제 무대로 돌아가 봐야겠죠. 이번엔 참가번호 14번의 무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네, 참가번호 14번은요 현철의 사랑은 나비인가봐를 불러주실 이규열씨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규열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연우 씨의 폼나게 살 거야 무대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자신감과 자만심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 안산 시민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럼 참가번호 17번의 무대 만나볼까요? 네, 참가번호 17번은요, 김영심 씨의 무대입니다. 장윤정의 사랑아를 불러주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에 가장 어린 참가번호 18번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아, 그분들이 이제 나오시는군요. 제가 엄청 기대했던 팀인데 바로 반월동을 주름잡고 있는 쌍둥이들이라고 합니다. 손세찬, 손예찬 쌍둥이가 부르는 임영웅의 두 주먹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참가자를 또 만나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참가 번호 19번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 정말 쉽지 않은데 소찬이의 티얼스를 김문숙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찬이의 티얼스를 불러주셨습니다. 와, 저는 높은 음역대라 감히 시도도 못해보는데 정말 대단한 노래 실력이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참가 번호 20번이죠. 네, 이번에는 멋진 댄스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로봇 댄스를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바로 서현식 씨의 무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참가번호 20번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네, 굉장히 따라하기도 힘든 동작을 멋지게 소화해 주셨습니다. 네, 와, 어떻게 사람의 몸이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특히나 표정도 로봇처럼 연기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네, 수많은 우리 노래 참가자들 속에서도 유일하게 또 댄스 참가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멋진 네. 무대 함께 해주셨고요. 또 다음 무대 또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참가자 빨리 만나시죠. 네, 21번째 참가자는요, 남진의 둥지를 맛깔나게 불러주실 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어떻게 소화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강병현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또 트로트의 세계에 함께해서 트로트 발전에 힘을 쓰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무대 우리 참가번호 22번 또 만나보실 예정인데요. 네, 이분도 정말 한 노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천이의 티얼스를 선곡해 주셨는데요. 김혜림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 차라리 나를 비워
막바지가 다 되어 가는데 다음 참가자 우리 24번째 무대입니다. 네, 정말 가을과 잘 어울리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 바로 정승우 씨의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무대만 남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참가 번호 25번의 무대입니다. 네, 마지막 무대인 만큼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창용의 당신이 최고야 노래를 한윤희 씨가 불러주실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승식 씨 외 다섯 분께서 멋진 춤을 선보이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5팀의 무대를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최고의 분들이 모인 자리답게 아주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또 축하 무대를 만나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무대로 또 여기가 아주 들썩일 것 같네요. 네, 가요계를 흔들어놨던 분이시죠. 이 쌍광
각종 춤으로 정말 여심을 제대로 저격했던 심신의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곳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역시네요 여러분들 너무 멋있었죠? 네 심신씨가 우리 정말 안산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무대 잘 봤고요 자 우리 참가자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오늘의 참가자분들이십니다 과연 수상의 영예는 어떤 분이 얻게 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최우수상 한 팀, 우수상 한 팀, 장려상 한 팀, 인기상 한 팀을 뽑았습니다.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안산 시민의 날 기념 장기자랑 대회. 자, 이제 시상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상에는 오늘의 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가 되는데요. 수상자로 호명된 팀은 무대 위로 이제 올라오셔서 함께 수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기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회 안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장기자랑 인기상! 인기상, 참가번호 18번! 두 줄곡을 부른 강월동의 송현찬, 손세찬 쌍둥이들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9회 안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장기자랑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참가번호 9번 불나비를 부른 오너 일동의 김원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장려상 네 김원남님께서 받아가게 되셨습니다. 자 그럼 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상입니다. 참가번호 12번 보릿고개를 부르신 성포동의 강채원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부상으로 우수상 함께 상품권이 또 수여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건 최우수상 한 팀입니다. 네 최우수상이 남았습니다. 최우수상은요 여러분들 온누리 상품권 30만원권이 네,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의 결과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체육회 회장님이신 이광종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39회 안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장기자랑 연봉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예린양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상은 김혜린님께서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수상까지 함께 수상을 마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